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계시죠? 김 선생님 잠깐 나가셨는데요. 들어와 계세요. 제가 호출해 드릴게요. 네, 그럼 들어와서 기다릴게요. 네, 그러세요. 야, 네가 웬일이냐? 웬일로 수현 씨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냐? 뭐가? 난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너 평생 동안 김 선생님만 좋아하다 죽을 거라며? 내가? 그랬어? 야, 너 김 선생님 좋아했던 정유리는 다 어디 갔어? 너 송승미 맞아? 언니, 사람 사는 게 다 마음 먹기 나름인가 봐. 아둥바둥 안에 집착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있지?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해. 야, 너 꼭 도 닦는 사람 같다. 야, 너 이러다가 머리 깎고 사늘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와. 부처 어때? 멋있지? 오, 되게 멋있다. 근데 삼촌, 이런 색깔 잘 안 입잖아. 오랜만에 좀 튀어보려고 그런다.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근데 삼촌, 배 안 고파? 배고파? 야, 좀만 기다려. 의선아, 아빠 왔다! 아빠! 나 일단 밥 팔려고 그랬거든? 좀만 기다려. 그래. 야! 의선아, 밀려봐. 왜? 너 그거 어디서 산 거야? 둥근달 쇼핑센터에서. 너 삼촌 그 코끼리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 그거 산 거야? 응. 왜? 아, 야, 나도 거기서 이거 똑같이 샀잖아. 뭐? 아니, 바지까지 산 거야? 그럼 임마, 디스플레이 되는 거 그대로 샀는데. 야, 너 안 돼. 빨리 바꿔. 너 빨리 바꿔, 임마. 아, 싫어요. 내가 바꿔. 형이 바꿔. 야, 넌 얼굴이 까매서 그 옷이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바꿔. 아, 싫어. 형이 바꾸든지만 좀 맘대로 해. 난 이거 그냥 입을 거야. 아, 자식, 그거 어울리지도 않는다니까. 야, 저 알았어. 그럼 너 입을 때 입는다고 나한테 얘기나 해. 겹쳐서 입지 않게. 알았어? 싫어. 내가 뭐 옷 입는 것까지 형한테 보고 해야 돼? 난 나 입고 싶다 입을 거야. 아유, 저게 진짜 지금 어울리지도 않는다니까. 야, 괜찮아. 응? 어때? 아빠 어울려? 응? 멋있어. 근데 아빠, 우리 빨리 밥 먹자. 그래. 설탕 하나 맞지? 아, 이거 내가 타서 마셔도 되는데. 아유, 자기 뭐 이런 걸 묻히고 다녀. 병원에 와서 머리 빗었어? 왜 이러세요? 아, 됐어요. 왜 이러세요? 괜찮아 오빠, 그냥 평상시대로 해. 참, 아니 됐어요. 아유, 뭐 어때? 아유, 가만히 있어봐. 됐어요. 그냥 드세요. 뭐 그래 좋아. 웃고 있어요. 아, 그래, 좋구만. 응. 야, 두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참 무지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또 얼굴 딱 들여다보면 묘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 그치?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저 금년 안으로 꼭 그 구수를 해줄 거지? 아휴, 원장님.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뒤늦게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가네요. 아까도요, 커피에 살상 넣어주고요. 여기 있는 머리카락 떼주고 막 그랬어요. 아유, 그래서 그랬어. 아, 자. 저 조회 시작하지. 요즘 말이야, 그 일기가 아주 그 저 변동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그 굉장히 그 환자들이 춥다 그러니까, 응, 우리 저 김 간호사 그 온도 체크 좀 잘 좀 해줘, 응? 네. 응, 그래. 병 간호사.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자꾸 찔러요. 어? 아, 찔러? 아니에요. 괜찮지? 방송국 선배가 일차례인데 토요일에는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이벤트 초대한다? 근데 너무 시끄럽지 않니? 왜, 활기차고 좋구만 뭐. 네가 아주 이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일부러 데리고 나온 거야. 그래, 고맙다. 그지? 나쁘지? 아주 빈자리네요. 김 선생님. 예? 네? 어머. 야, 5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두 분 옷 똑같이 입었네요. 아, 그렇게 입으시니까 꼭 쌍둥이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입고 나왔어, 진짜. 너야 말로 왜 이렇게 불러왔어, 자식아. 뭐 어때요, 보기 좋은데요. 같이 앉으세요, 저희도 금방 왔어요. 그럴까요? 아, 됐어요. 저 빈자리인데요, 뭐 저쪽에 앉아. 아, 같이 앉으면 뭐 어때요? 왜요? 토요일이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친구 개그맨 염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에 우리 클럽에서는 노래자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급 양주 한 병을 선물로 드리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 선물에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집에서 미리 노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 여기 노래자랑하는 데인가 봐. 재밌겠다. 자, 긴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선물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노래하시겠습니까? 자, 나와주세요! 네, 아직 나오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네, 거의 두 분! 네, 두 분은 옷까지 딱 맞춰 입고 나오셨네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같은데 쑥스러워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 우리 둘 얘기하는 거야? 응? 나가봐요, 찬우 씨. 그래, 나가봐. 어, 저기 어떻게 나가요, 창피하게. 자, 지금 두 분 시간이 없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네, 두 분의 오렌지 보이가 자리를 내주셨는데요. 두 분은 쌍둥이신가 봐요. 아니요.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옷까지 맞춰 입고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 기다리잖아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뭐해? 아, 몰라, 아무거나 해. 형 시발만 있잖아. 저 그러면 네. 인디안 인형처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명곡입니다. 화려한 의상에 다시 돌아온 뿜뿜 인디안 인형처럼 부탁해요. 야,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 상품 준대잖아, 상품. 알았어. 다시 오두리 내리면